나는 솔로 17기 상철 바에 대한 소문은 알고 계시죠? 그바 메뉴판이 올랐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. 칵테일 바 메뉴판이 좀 충격적이라 모자이크를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, 예술. 대화가 아름다워지는 약한 술. 값진 재료들이 들어가는 파라디스코만의 특별한 칵테일. 엑스크미. 뭐 이 뜻은 대충 날 먹어줘 이런 뜻인데 미국 그 영상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. 스펠링 C를 N으로 바꿔주는 센스. 자, 그리고 아래 본디 X. 저도 이 뜻은 몰랐는데 이게 그 세계의 용어라고 하네요. 대충, 구속, 노예 뭐 이런 뜻으로 검색은 됩니다. 두 번째, 기술. 대화가 노골적으로 변하는 강한 술. 이 메뉴판이 좀 야해요. 일단 우에아라 아이 누나가 나옵니다. 파워 XX, 파워 딜엑스, 야메로. 우에아라 아이 메뉴가 있네. 야, 이거 어디서 찾은 거야? 칵테일 바를 가시면 야한 메뉴가 있긴 해요. 19금 메뉴가 있긴 한데 막 이게 대단한 거는 아니야.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17기 상철 바에서 이런 메뉴를 파니까 논란이 되는 거지. 나 같은 일반 사람이 팔면 논란거리가 될까? 뭐 아무튼 그래요. 아, 그리고 16기 영숙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바뀌었네요. 현재 댓글 반응은 현숙님 참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입니다. 둘이 영원히 행복하세요. 방생금지 화이팅. 얘들아, 이거 다들 저장해놔라. 내 몸을 먹는 내가원통 XX 관련된 걸로 차있구나. 저급 그 자체. 유명해서 사진 가져다 쓰는 거 불법인데 막술네. 사업에 기본이 안 된다. 진짜 파면 팔수록 너무 더럽다. 놀만큼 놀았다고 바뀔 재질이 아님 진짜. 와, 더러워 진짜. 저런 게 낯설라서 급히 전가에 그 행동을 한 거야? 저런 건 사장이 아니라 사원이 한다. 매뉴얼 가지고 왜 까는지. 그 무슨 사업을 슈버 쉴드 수준 회사는 다녀봤노. 최종 결제자가 누군데 그 난잡하다 미친. 처음으로 역겁다는 생각을 했다. 머릿속에 온통 XX 생각뿐이너. 상철이가 광고 마케터잖아. 요즘 MG가 창업한 술집은 틀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냥 마케팅적으로 재밌게 생각하면 되지. 억가는 이게 재밌냐? 이 아줌마는 자꾸 대도 않는 논리로 우겨대네. 그 광고 마케팅 현직업이고 저때 마케터였냐? 반박 씨, 당신의 말이 맞아요.